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수염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가리고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고 생계형 유튜버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 더빙인 거 눈치는 채셨겠죠? 너무 힘드네요. 정시 특강. 바로 개체 표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신한어구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인 어색연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더빙을 해볼 건데요. 자, 마카 저 칠하고 있죠? 배선생 특징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마카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형태를 초벌을 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카를 왜 칠하는지 또왜 설명을 하냐면, 또왜 쓰냐고 달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스킹 테이프 아주 말이 많은 소재죠. 저걸 왜 쓰냐? 시간 아깝다. 저거 자를 시간에 뭐 그냥 정리하면 될 거를 굳이 저걸 뭐하러 쓰냐라는 어떤 댓글들이 있어서 이제 좀 마스킹 테이프의 변호인을 이제 해보자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 써주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겹침이 많은 물체라거나 그리고 큰 붓질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방해하는 소재가 많을 경우, 그런 경우에 마스킹 테이프를 해주고 해주면 굉장히 붓질도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정리도 잘 되고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화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미리 칠해 놓은 부분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숫자 5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저게 반사되는 걸 미리 좀 찾아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서 사용되는 컬러는 울트라마린 패스 컬러. 색이 굉장히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 저 컬러는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채색도 여러분들, 무채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약간 칙칙하고 어둡고 약간 요런 거 상상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채색은 블랙도 무채색이고요, 흰색도 무채색이고요. 아, 이거 뭐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거 오히려 헷갈려 하시고 이거를 되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저거 무채색으로 깔어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시키면 되게 어둡게 칠하거나 아니면 되게 칙칙하게 칠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채색도 이렇게 밝은 톤, 어두운 톤잘 구분해서 쓰면 굉장히 컬러를 돋보여주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금속 질감 같은 경우는 되게 무채색인데 청량하고 되게 맑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톤을 좀 여러 가지로 잘 보고서 잘 쪼개서 잘 쓰시면 무채색도 이쁠 수가 있다는 거. 그림자를 잡고 있는 배선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거꾸로 나오죠? 저거 이제 시범 보는 친구들 제대로 보라고 저는 이제 거꾸로 그린다고 나름 작은 배려를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요. 애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지들이 맨날 거꾸로 보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보니까 지들이 또 헷갈린대. 그래서 또 다시 돌려야 되나 싶은데, 또 이거 익숙해지면 또 나도 좋고 아이들도 좋겠죠. 자, 저 부분도 이제 불이 나오니까 불이 나오는 부분에 어떤 반사되는 저런 불 색깔들 미리 깔아주고 가고, 저오 밑에도 오가 반사되는 색깔도 미리 깔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한 색깔은 패스 컬러의 퍼머넌트 옐로우 딥입니다. 뭐 수채화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패스의 저 발색은 이길 수가 없겠죠, 수채화로. 약간 포스터 컬러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 컬러 너무 좋아요. 뭐 시단하고 제작 지원 받고 있지만 그 전부터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물감인 것 같고 입시에 아주 잘 만들어진, 너무 PPL인가요? 근데 PPL 아니라 진짜 진심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넘어가는 컬러들은 저 옐로우 딥에다가 이제 신한 SWC를 보조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번트 엄버나 번트 시엔나 뭐 옐로우 오커 뭐 세피아 이런 애들 같이 섞어가지고 보조적으로 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번텀으로 좀 진하게 섞은 것 같네요. 브라운 레드도 약간 섞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들어간 건다 들어간 것 같은데, 또 이제 옐로우 계열에서 어둠 만들 때 이제 라이트 레드라던가 뭐 번트 시엔나
그리고 브라운 레드 이런 애들이 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뭐 옐로의 어둠이 아니라 약간 레드빛이 너무 강하게 돌면서 레드의 어둠처럼 보일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 저 부분들은 이제 또 촛불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촛불 시위 할때그 종이컵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주기 위해 저렇게 하얀 종이컵을 누렇게 칠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모습 보면 꽤 그럴싸해요. 자, 그래서 저것도 빛이 가운데로 오니까 외곽으로 톤이 생기더라고요. 사진들 관찰해서 보니까. 그래서 불 같은 경우도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라이트업 불은 가운데가 이제 약간 파란빛이 돌다가 바깥으로 가면서 옐로에서 점차 레드로 가는 상황을 관찰해 보시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이 하얘서 노란색으로 갔다가 또 레드로 간다는 거, 뭐 그런 관찰 정도 다들 하시죠?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대충 불이 뭐 빨갛지 뭐 이런 느낌으로 칠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림은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 잘 하시고 관찰 잘 하시고 관찰을 하는 만큼 그릴 수 있다는 점. 아, 자, 이제 초벌이 어느 정도 다 마감이 됐고요. 약간 묘사 들어가는데 저런 털질감 왜 그리냐 이러는데 저 기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스 표현이 약간 저 쇠질감 그릴 때 어떤 밀도감을 줄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연필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을 줘서 좀더 쇠질감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기 반사광 부분도 슬쩍슬쩍 색연필로 슬쩍슬쩍 형태 찾아줘야죠. 대충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디테일이 살 길입니다. 아, 그리고 저 하다가 원기둥이 조금 틀려버렸는데, 이거 이제 악플 달릴 거 생각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뭐저 정도는 좀 봐주십사. 그리고 이제 색연필로 저불 같은 부분은 굉장히 이제 터치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슬쩍슬쩍 발라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만들면 더 효과적인 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불이 어딘가에 닿아서 생기는 모양 같은 것도 좀 관찰을 해야 돼요. 뭐 관찰을 불을 실제로 집에서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구글에 불 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고 모양도 좀 관찰하셔서 칠을 해주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지금도 이제 라이터를 어느 정도 끝을 내고 5로 넘어가서, 5 저게 뭐냐면 저거 케이크 꽂는 거예요. 숫자 5. 뭐 15살, 5살, 25살, 35살한테 필요한 촛불이겠죠? 예. 저는 저걸 쓴지 5년이 지나가네요. 이제 곧 30이네요, 여러분. 다들 시간 빨리 가니까 대학 빨리 가셔서 많이 즐기시고, 인생 좀 즐기시고, 놀곳좀 빨리 놀아주시고. 아, 전좀 너무 못 놀아서 힘드네요, 요새.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 새벽 4시인데, 저 원장님이 왜 이렇게 맨날 힘든 척 하냐고. 뭐 이거 다 제가 자의로 하는 거라서, 뭐. 제가 뭐 어디 이렇게 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자의로 하는 거예요.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거죠, 뭐. 자, 저 촛불 안에 들어있어서 외곽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색연필로 외곽 이렇게 뺑 둘려주면서 꽉 잡아서 톤이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불이 나오니까 당연히 초가 녹겠죠. 그래서 초가 녹는 모습 연출해주시고, 불이 닿으니까 그을린 모습. 저것도 이제 제 관찰의 기억 속에서 꺼내서 표현해낸 겁니다. 저거 이제 실제로 종이를 태운 사진을 찾아보세요. 태우지 말고 이제 큰일 나니까 태운 사진을 찾아보고 저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약간 저 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5랑 초 뒤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해주면 앞쪽에 포인트가 너무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묘사만 해주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화이트를 찍고서 거의 마감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자, 화이트로 모서리 부분들 조금씩 생기가 돋게끔 조금씩 조금씩 칠을 해주시고, 불 같은 부분도 약간 마감을 해주고, 주변에 이제 빛이 도는 느낌 살짝 저렇게 빛이 상하게, 여러분 아시죠? 다들. 예, 그리고 불도 조금씩 다듬어 주고, 연기 나고 불 나고 난리 나죠? 저게 바로 포인트고 연출 아니겠습니까?
관찰을 이용한 포인트 연출. 마지막 정리. 다 끝나갑니다. 다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왜 안 끝나지? 거의 다 끝났을 텐데. 빨리 끝내주시죠. 아, 끝났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쁘죠? 저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부딪히면서 보색 만들어주고.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한 개씩 게재표현 올라가니까 도움 받으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